천태종 서울 명락사 주지에 개문 스님이 취임해 전 세계인이 찾는 국제 다문화 사찰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취임식에 참석해 천태 국제 종교문화체험 교류센터 건립 불사를 발언했습니다. 윤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 서울 관악구 명락사 제21대 주지에 계문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계문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명락사가 이기까지는 역대 주지 스님과 신도회장 등 모든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 이웃 모두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불법의 수레를 신도들과 함께 힘차게 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다문화 사찰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익 사업으로 승인받아 명락사는 우리 천태종도만의 사찰이 아니라 관악 구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사찰이 될수 있도록 다문화 포교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오늘 계문 스님 취임법회에 참석해 천태국제 종교 문화체험 교류센터 건립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총 480억 원 규모로 명락사 부지에 건립되는 천태국제 종교 문화체험 교류센터는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국제 사찰의 규모에 걸맞는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건립될 예정인 이곳에는 다문화 시설을 비롯해 천태종 신행단체와 복지센터, 대형 법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무원 스님은 명락사가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에서 신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찰, 이제 천태종이 세계화로 가는 길에 바로 이 센터가 바로 명락사가 센터다. 이제 국제 사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공항 가는 길목에 이 자리에서 국제 사찰을 규모를 걸닦게 이제 모양 닦게 이제 지어야 되는데. 계문 스님은 명락사가 전 세계인들이 찾는 다문화 포교의 중심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태 국제 종교 문화체험 교류센터는 다문화 포교와 국제 교류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역할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문화 불사 역작으로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윤소윤입니다.